근데 3학년 때 친해져갖고 네 말 좀 해봐. 하나 둘 셋. 너무 웃겨. 그래? 카메라 어우 뭐냐? 아니 갤럭시 좀 보고. 인생 선배. 네. 인생은 참 멀고도 험하지만 고진감래야 인생. 고진감래를 이겨내려 하나의 추억으로 만드신 게 짜장면 맛있게 먹자. 배고프다. 나는 축하드리고 열심히 합시다 이제. 저 혼자 있었거든요. 그래서 위축 많이 됐어요. 원래는 오늘 멤버들과 같이 있어서 든든하겠지만 과거의 나는 정말 외로웠다. 고마운 줄 알아. 하나 둘 셋. 졸업! 와! 네 저희가 지금 졸업식을 마치고 지금 짜장면을 먹으러 왔습니다. 졸업식이 끝나면 짜장면이 진리죠. 맞아요, 짜장면이 진리입니다. 형, 네? 2년 만에 졸업식 온 건가요? 아니요, 저는 작년에도 학년에 졸업식. 아 맞아. 졸업 한 지 얼마나 됐죠, 형? 2년? 2년? 2년 맞네? 그러네. 이제 저희 더보이즈의 막내가 에릭, 저 활이잖아요. 근데 저 학생이 에릭밖에 안 남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받아들여야죠. 네. 저도 이제 이거 안녕이에요. 그리울 거예요, 분명. 그리워요? 나는 학교가 좋았던 게 교복 때문에 좋아. 그리고 모자 딱 아무리가 모자 쓰고 그런 거는 딱 제가 기억했는데 졸업을 하면은 교복밖에 생각이 나지 않아. 어떡해. 심심할 때 입어. 그럴까? 노래 나갈 때 입는 거. 짬뽕 국물이야? 찬데. 아, 차. 어때? 졸업하니까. 졸업? 졸업을 달렸을까? 근데 왜 우리가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졸업을 아직 안 한 상태였을 때는 그래도 뭔가 학생인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제 진짜 교복을 벗으면은 진짜 성인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교복 계속 좀 오래 입고 있으려고. 여러분 맛있는 음식이 왔어요. 뭘? 아! 오케이. 얘들아 졸업 축하해. 난 짜장면. 나도 짜장면. 네. 나도 짜장면. 저는 짬뽕으로 하겠습니다. 교복을 빨리 벗기가 너무 아쉽기 때문에 교복 입은 모습을 많이 담아두려고 해요. 이게 마지막 날이니까 교복 입은 저희 하실 말씀 있으세요? 끝! 끝! 어? 진짜 음식이 왔네요. 짠! 지금 음식이 와서 먹고 있습니다. 이게 보이세요? 이게 바로 유린기입니다. 유린기. 맛있다. 맛있어요. 이건 탕수육. 예전에 학년이 형 졸업할 때 왔었는데 벌써 저희가 이렇게 졸업하니까 너무 신선합니다. 3년 동안 너무 좋은 추억 많았고 그리고 친구들과 많이 추억은 못 쌓은 것 같아서 그래도 많이 선생님들과 그런 감사드립니다. 좋은 추억들을 했던 것 같고요. 한국대로 제대로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나도 이런 거 같아. 애기야 너는 아직 애기니까 무서운 것도 건강한 거 먹고 무사히 졸업을 했으면 좋겠다. 형이 그때 가서 뭐 줄게. 하자.
자연스러운 한 되게 엄마 아빠 고마워 이미 되게 자연스러운